고속도로 1차로 전세낸 운전자들, 4차선 도로에서 2차로로 달리는 화물차들 모두 지정차로제 제대로 알려주겠어. Manner, Market, Driver. 지정차로제는 차로별로 달릴 수 있는 차종을 정해둔 제도야. 도입된 지 벌써 5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잘 모르는 운전자들 참 많지? 고속도로에서 소형차는 왼쪽 차로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하는 게 원칙. 단, 1차로는 출발할 때만 이용할 수 있어. 1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면 차량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사고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앞선 차량을 앞지를 때만 이용해야 돼. 1차로는 주행차로가 아니라는 게 포인트. 출발이 끝나면 다시 2차로로 돌아와야 해. 만약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면 벌점 10점에 차종에 따른 범칙금 부과. 단, 지정차로제를 잘 몰랐던 위반 운전자들을 위해 8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어. 처음엔 주의를 듣는 정도로 끝나지만 상습 위반하면 역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돼. 몰랐어요 발뺌은 이제 그만. 안전운전을 위한 고속도로 주행 매너 잊지 말자고.